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와 웹스퀘어 연동에 대해 알아보고 연동에 관련된 주의사항 또는 설정사항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2013년 9월 3일 스튜디오부터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럼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와 서버를 미리 연동시켜 놓은 화면입니다. 그리고 웹 컨텐츠 밑으로 해서 index.jsp라고 하는 이미의 파일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서버를 기동을 시켜서 해당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잘 뜨는지 먼저 확인을 한 뒤에 웹스퀘어 모듈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 뷰 밑에 있는 서버를 기동시켜 줄 거고요. 자, 콘솔창 하단에 보시면 포트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개, 인 이미의 포트로 해서 서버를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자, 이렇게 로컬호스트 다음에 이 다섯 개인 포트로 페이지를 열게 되면 index.jsp 파일이 열리게 되죠. 자, 제가 이 위에서 뒤에 느낌표 두 개를 넣어서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쪽에 잘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 잘 뜨는 거 확인이 되었고요. 다음에 서버를 다시 내린 다음에 웹스퀘어 모듈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스퀘어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웹스퀘어 엔진하고 또 하나는 웹스퀘어 라이선스가 들어가져 있는 이메일 디렉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스퀘어 엔진 부분하고 웹스퀘어의 라이선스가 들어가져 있는 디렉토리 해서 요 디렉토리 안쪽에는 라이센스 폴더 안쪽에 요 라이센스라고 하는 게 해당 라이센스 파일이에요. 뒤에 보시면 확장자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고, 해당 파일을 일반 에디터에서 여시면 웹스퀘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센스 키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서버단에서 쓰는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웹스퀘어 엔진을 먼저 와스 쪽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폴더로 올라가서 보면 제가 사전에 준비해 놓은 엔진이 있고요. 필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와스에서 쓰는 자르 파일, 클래스 파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웹 리소스라고 해서 웹스퀘어라고 하는 폴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위에는 웹스퀘어 안쪽에서 쓰는 리소스들이 쭉 올라가져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웹 인포 안쪽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다 카피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블린 맵핑이 필요한데 web.xml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하단에 서블린 맵핑되어 있는 구문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 있는 web.xml에도 동일하게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WQ라고 하는 URL 패턴으로 해서 저희 쪽 데모 디스패처를 부르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의 와스 기준으로만 설정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앞단에 웹 서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WQ라고 하는 확장자를 와스 쪽으로 보내주는 그 설정도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웹스퀘어 웹 리소스도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쪽에 있는 웹스퀘어 폴더를 복사를 해서 웹 컨텐츠 하위로 붙여넣기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는 웹스퀘어 실제 모듈들을 이제 와스 쪽에 다 위치를 시킨 거고, 아까 웹스퀘어 연동을 할때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죠. 그래서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고 했던 그 디렉토리 설정을 하나 더 해줘야 합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디렉토리 명은 사용자가 임의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좀 구분하기 쉽게 위해서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위에 보이시는 패스를 복사를 해서 해당 패스를 그 와스 쪽에 있는 VM 어규먼트 쪽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하고 나서 서버 탭이 보이시죠? 서버 뷰.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중간쯤에 좀 컨피그레이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탭에 아그먼트 쪽이 있고 제일 끝에 여기 스페이스를 항상 넣어 주셔야 되고 마이너스 D 그래서 요 구문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OK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웹스퀘어 모듈을 와스 쪽에 다 설치를 한 상태이고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웹스퀘어 XML을 추가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웹 컨텐츠 밑에서 웹스퀘어 XML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웹스퀘어 화면을 처음 만들 때 보시는 것처럼 웹스퀘어 관련된 설정을 하라고 이렇게 얼렛이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Yes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컨텍스트 루트예요. 아까 잠깐 못 보여드렸지만 지금 만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의 컨텍스트는 루트로 제가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루트로 바꿔주고요. 또 하나 추가가 된 기능이 요 deploy source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기존 웹스퀘어 툴에서는 실제 프로젝트 루트 보시면은 요 최상위 폴더 자체를 루트로 바라보고 경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하위에 별도의 폴더가 컨텍스트 루트로 잡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deploy source라고 해서 실제 웹 컨텐츠가 어디서부터인지 경로를 적어주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보시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디폴트로 웹 컨텐츠까지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넥스트 누르셔서 피니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면에 이미의 텍스트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퍼스펙티브는 자바 2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웹스퀘어 관련된 뷰들이 없는데 그냥 요 퍼스펙티브에 웹스퀘어 뷰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보이시는 윈도우 메뉴 하단에 보면 쇼 뷰가 있고요. 해당 메뉴에 아더를 클릭한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 보시면 웹스퀘어 노드가 있고 그 밑에 웹스퀘어 관련된 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팔레트를 선택을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기 쉽게 이쪽에 놓도록 하고 상단에 컴포넌트 네임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 있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컴포넌트 이름을 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필터 처리가 되고요. 자, 텍스트 박스를 하나 배치를 시키고 웹스퀘어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에서 실제 웹스퀘어 페이지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소스를 퍼블리시를 하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를 새로 하나 열어서 자가 띄어져 있고 웹스퀘어 페이지를 띄우실 때는 웹스퀘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웹스퀘어 HTML을 통해서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W2XPath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내가 띄우고자 하는 화면 XML에 경로를 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있네요. index.xml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웹스퀘어라고 하는 텍스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보이시는 이 콘솔 로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제 웹스퀘어 모듈이 올라갈 때는 와스를 기동할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초기에 처음 웹스퀘어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면서 그때 웹스퀘어 관련된 모듈이 쭉 올라가게 돼요. 실제 WQ라고 하는 확장자를 통해서 웹스퀘어 모듈이 호출될 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한번 호출이 되는데 상단에 보면 여기서부터가 웹스퀘어 관련된 모듈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죠. 웹스퀘어를 설치하고 나서 웹스퀘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안 된다라고 하실 때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는 와스 쪽 콘솔 로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게 되는 부분이 웹스퀘어 홈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시면 뒤에 아까 변수 안쪽에 할당한 패스가 쭉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null이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d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고 줬던 그 부분에 오타가 있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수에 정상적으로 할당이 안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잘 나오는데 웹스퀘어.xml 파일을 읽지 못한다라고 하면 요 경로를 한번더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까지 잘 떴다라고 하면 그 뒤로는 웹스퀘어 관련된 라이센스를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중간중간 보시면 여기 만료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정상인 경우에는 쭉 로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만료일이 지났다 또는 유효하지 않은 라이센스다라고 하면 하단에 관련된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관련된 로그들을 한번 쭉 보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이 되실 거라고 보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웹스퀘어 관련된 설정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